네, 한줄터치입니다. 오늘 한줄터치의 주제가 내가 가졌으면 하는 초능력이었죠. 네, 여러분들 사연 보겠습니다. 0889님, 저는 순간이동이요. 하루에 딱두 번만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독서실 갈 때, 집에 올 때. 네. 야, 이 정말 그 퇴근길에 차 막힐 때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순간이동 진짜 하고 싶다. 혹은 날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정말 절실히 느낍니다. 0726님, 기억하고 싶은 추억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아, 그렇죠. 이 정말 좋았던 기억, 그 감정, 기분 이런 걸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잊고 싶은 건 빨리 잊어버리고.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죠. 0120님, 저는 정훈 오빠를 아주 그냥 저에게 홀릭하게 만드는 오빠 홀릭 마력을 갖고 싶습니다. 네. 오빠 홀릭 마력. 네, 무슨, 뭐, 찬스 이름 같네요. 오빠 홀릭 쓰겠습니다. 네, 이런 거. 그래요. 참, 누군가, 예,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좋아하는 감정을 만들게 하는 그런 어떤, 예, 어떤 마법, 초능력이 있다면은, 글쎄요, 좋겠죠. 좋은데 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0120님, 네, 그래요. 초능력, 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자, 7628님.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네. 멜 깁슨이 나왔던 영화였죠, 예전에. What woman want? 뭐였죠? 제목이 있었어요. 아무튼 멜 깁슨이 그 여자들의 마음이 다 들리는, 네, 그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들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엔 참 많이 편리해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뭐 편한 게 많을 것 같네요, 이것도. 0997님. 향후 1년간의 주가 지수, 환율을 알수 있는 초능력이요. 펀드로 크게 날린 돈을 다시 찾고 싶네요. 정말 절실한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문자였습니다. 자, 5325님. 하늘을 나는 꿈을 자주 꾸는데요. 꿈에서 하늘을 날때 기분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좋아요. 현실에서 두 하늘을 나는, 현실에서도 하늘을 나는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네. 하늘을 나는 능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욕망, 이런 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신화 속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도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아이언맨인가요? 그 영화 그 선전하는 거 보니까 완전 마음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물론 기계의 힘을 빌긴 하지만은 너무너무 신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 1422님. 10개 국어 이상의 외국어를 할수 있는 능력과 순간 공간 이동과 관심 가는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능력이요. 네, 세 가지를 쓰셨네요. 네. 10개 국어는 글쎄요. 10개 국어 정도는 아니더라도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초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개 국어는 좀 무리네요, 그죠? 네. 7435님. 동안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네. 이것도 참 오랜 그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욕망이죠. 늙지 않는 영원한 젊음, 네, 불로불사의 어떤 그런 욕구, 욕망. 예. 아, 마리코님, 어떤 희망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술사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건 참 좋네요.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지게 하는 게내 소원이다. 좋네요, 이건. 스트로베리님, 치유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은 씨가 감기에 걸렸을 때 곧바로 고칠 수 있는데, 부디 이 초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네.
치유 능력. 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나이팅게일이 네, 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네. 초능력이라는 게참 정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물론 그게 악용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만 사용된다면은 너무나 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초능력이 근데 저는 뭐, 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인간에게 원래 있었다. 퇴화된 능력이다. 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네. 뭐 동의근 같은 경우에 이제 귀가 움직이는 근육, 네, 이런 경우에는 퇴화됐다고 하죠. 뭐 털도 많이 없어지고. 근데 혹시나 예, 예전 사람들은 갖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초능력이 퇴화되지 않았나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냥 생각이에요. 네. 자, 아무튼 예, 초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요조와 김진표가 함께 부른 좋아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나 역시 잘하고 있을 땐 요란하고 화려한 응원을 받고 싶지만 요즘처럼 기분이 가라앉거나 풀이 죽어 있을 때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응원,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응원, 그리고 가만히 안아주는 응원, 그런 조용한 응원을 받고 싶다. 한비야의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4021님, 배탈 났는데도 퀴즈 너무 재밌어서 듣고 있었어요 하시고요. 네. 9637님, 2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습니다. 해피 바이러스 듬뿍 받았어요. 좋은 꿈 꾸세요 하시고요. 자, 많은 분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더 재밌는 보이스메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6일 목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 이성훈의 닮았잖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윤태, 구성 박찬은 배수경,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